오늘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며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을 이어서 하봇 야일이라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부름을 받도록 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반대로 기업을 잊지 못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잊지 못하는 자는 음행하는 자요, 더러운 자요, 탐하는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사사기 10장 6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바알들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은 그들이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구원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2장 11절에도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바알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서 그들에게 절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사사기 3장 7절에도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다른 주위의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주위의 신들을 섬겨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베푸신 진노를 저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음행하는 자요, 더러운 자요, 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이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 주위에 있었던 백성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
그 모압 사람들의 신을 섬긴 그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 그리고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18해 동안 억압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과 싸우고 고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길 때 그 다른 민족이 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그 공고가 심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것을 판 것은 결국 그들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의 신에게 권세를 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이 권세가 있고 암몬 자손의 신들이 권세가 있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 모압이 섬기는 신, 암몬 자손이 섬기는 밀곰 이러한 것들이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을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른 우상들을 섬긴 것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생명수입니다. 그 땅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그들에겐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물은 바로 생수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들의 환경에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물을 얻는 웅덩이를 그들이 스스로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결국은 다른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민족이 섬기는 주위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긴 것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지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다시 말하면 스스로 살 수 있는 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것 저것 판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겠다고 여러 가지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행위들, 그것이 음행하는 행위요, 그것이 더러운 행위요, 그것이 탐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들이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자 구하고 있는 그러한 우물이지만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생명을 그 안에 담아둘 수 없는 웅덩이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3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그곳에 세워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웠지만 그들의 근본 난 땅은 가나안이요. 그들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는 이 말.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근본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죄인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대적하고 진멸하고자 하는 아모리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씨를 받아서 나온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것은 곧 죄성을 가진 죄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죄성을 가진 죄인의 모습,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들이 그 종살이를 할 동안 400년 동안 그곳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즉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야곱의 후손들이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이전에 그들은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4대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 돌아온다. 아모리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고 근본 태어난 땅이 가나안이라는 이야기는 저주의 땅, 저주의 사람에게서부터 태어났다. 죄와 저주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 가운데 태어난 이 땅, 이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득할 때 그 아모리 사람들을 다 진멸하여 내어 쫓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심령 속에 태어난 근본과 근 땅이 가나안인 우리 심령 속에 아모리 사람이 우리의 아비가 되어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군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영접을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언약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을 주로 주셨어요. 생명의 길로 주셨습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고 우리가 섬겨야 될 단 한 분 구원주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신들, 이제까지 우리가 섬기고 왔든 우리가 절하여 왔든 그러한 신들을, 그러한 족속들을 다 내어 쫓고 오직 여호와만을 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내어 쫓지도 아니하였거니와 내어 쫓았던 신들까지도 주님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그대로 이스라엘 주위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시편 106편 34절에서 3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 죄의 속성, 가나안을 다 멸하고 다 내어 쫓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 행위를 다시 배우거나 그 행위를 다시 쫓아서 행하면 안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을 땐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옛 구습, 옛 습성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새 사람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업을 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이 고통을 받게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훔 1장 2절에 말씀하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인가?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행위요.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위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겼느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긴 것은 그들이 육체의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라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 이것이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종살이 하던 그들을 약속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셨으면 그 언약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은 여호와라 말씀하신 단 한 분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내어쫓은 자들, 그들이 미처 내어쫓지 않은 블레셋과 같은 자들이 섬기는 신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그 여호와를 버리고 계속해서 사사기 2장에도 3장에도 계속해서 나온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모압의 신을 섬기고 암몬 자손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악을 행한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 행한 어떤 범죄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생각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의 것들과 짝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팔려고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 문제 해결을 하고 거기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또한 세상에 있는 행위를 배우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더러운 신들을 섬기는 더러운 것들을 다
탐하는 우상 숭배자, 음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주시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저런 까닭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셔서 결국은 그들이 섬겼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한 것. 이것은 곧 내가 세상의 것들, 세상의 행위를 본받고 그들과 짝하고 그들에게 어떤 신적인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힘이 있다고 그들에게 능력을 인정하고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육체의 예법인 율법 앞에 우리는 놓이게 되어 있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결국은 그러한 것들로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 다시 말하면 나의 근본 땅이 가나안이요 근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 그래서 죄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공고를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지만 그걸 통해서 육신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인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하는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를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은 가늠한 여인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벗되고 세상의 행위를 본받아 세상의 행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본받고 그들과 벗이 되어져 산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우상을 숭배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노하였던 이유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12절 1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왜 우리가 이렇게 매일 피차 권면하며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하느냐. 14절 말씀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즉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면 끝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던 것을 주님은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계획한 길,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셔서 이 사사를 보내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고통 가운데 놓여서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그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나 어떤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미혹이 되어져서 세상과 짝하게 되어지는 길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더러운 길을 택하는 것이고 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조금씩 유혹을 받게 되면 완고하게 되니까, 그 완고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진 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뒤에 또 광야를 통과하면서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히브리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게 하고 우리로 오늘날 보게 하고 하시는 말씀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그러나 우상을 섬긴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럽고 그 탐하는 그러한 일을 음행하는 자들은 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돈을 취하였으면 돈으로 멸망하고 명예를 취하고자 했으면 그 명예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돈도 얻고 부귀도 얻고 또 명예도 얻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그들에게 이를 것이라고 말해요. 결단코 그 멸망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각심을 불러주는 말씀입니다. 내 심령 안에 여호와가 온전히 나의 주로 자리 잡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 어떤 다른 것에도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육체의 생각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거나 또는 짝하거나 하는 자가, 미혹되어지거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그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늘 준비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좌정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타신 그 겸손의 나귀를 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자인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코 피하지 못하는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한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범죄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가 에스겔서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입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에스겔 16장 1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말씀하기를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여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준 금은 장식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입혀준 의복으로 우상에게 입혔다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을 우상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구원, 이것을 다른 우상에게 주님은 주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 다시 말하면 어떠한 육적인 노력, 열심,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구원하도록 그들에게 어떤 권세도 어떤 영광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옷 입혀주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혹여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돈, 명예, 권세,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들, 육적인 것들에게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빼앗기거나 힘을 준다면 그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저주는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셨던 저주를 그대로 그들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우상에게 절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주님은 신명기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버려버린다면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62절부터 63절 말씀 우리 찾아서 마지막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을 결국은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대로 보응을 받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용서하셔서 다시는 그들이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고통과 고난과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돌이킨다면 그걸 통해서 주님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입이 다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하시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르라 이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시작하신 이가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랍과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사람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과 벗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길에 만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안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이 행하는 것과 같이 짝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과 올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근본 난땅은 가나안이요 우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길은 알지 못하기에 이리저리 헤맴으로 우리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주로 섬기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구할 때에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시고 우리 행한 모든 죄악을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고난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공고가 주님 앞에 회개케 하며 우리로 돌이키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자 하시며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돌이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당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옵시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이제는 염려함 없이 오직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며 주님 앞에 맡기고 약속하신 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며 의심 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함이라 하셨사오니 이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